안녕하세요. 고독한 화장입니다. 오늘 또 바다에 왔습니다. 오늘은 간주 시간이 10시 12분 정도 되고요. 오늘은 칠물이에요. 칠물인가? 맨날 바다 다니니까 헷갈려. 자, 오늘은 풍속하고 파고가 아주 좋습니다. 뭐 보통 풍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5, 6 정도 되고요. 파고는 한 0.5 정도 됩니다. 자, 아직은 물 빠지기 전 시간이고 석양이 지는 멋진 시간대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모습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영상에 올렸습니다. 이따가 저쪽에 보이는 하섬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손이우 멤버님하고 같이 들어갈 겁니다. 바로 입구 쪽에서 물이 좀 빠져야 되는데 아직 안 빠졌어요. 자, 오늘 또 한번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재현이. 자, 같이 오늘 등장했는데요. 보호자 같이 동반했으니까 같이 영상 남겨도 됩니다. 뭐 잡을 거야? 소라 그런 걸 많이 잡고 싶어. 소라? 오늘은 그러면 소라를 보는 눈을 내가 알려줄게. 같이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자, 오늘도 잘 부탁한다, 아가씨야. 아, 오늘 또 이렇게 바다에 나왔는데 언제나 그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바다에서 날려버립니다. 한 방에 그냥 쏠랑 날려버리죠. 아까 석양이 너무 멋있었는데 석양 감상하실 분들은 오늘 라이브 방송 아까 잠깐 했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고사포 해수욕장 쪽인데요. 휴가 기간이어서 많은 인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 고사포 앞쪽에는 백생아비 좀 잡힌다고 그래요. 백생아. 그 다음에 섬 5시 방향은 요즘에 꼬막이 조금 널렸다가 꼬막이 아마 오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주종이 소라를 뭐 아까 말한 거대로 오늘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소라 한 5개만 주워도 성공하는 걸로. 오늘 그냥 욕심 없이 좀 걷고 싶었습니다. 예. 자, 멋진 하섬에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물높이가 90이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지금 전이거든요. 과연 빨리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가신 분들 많으세요. 뭐 먼저 갔다고 해도 뭐 그만큼 빨리 많이 잡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간주 시간 30분 전후가 제일 가장 많이 보이거든요. 보통 오늘이 간조가 10시니까 한 9시부터 아마 소라가 잘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에 초보자분들 입구 오시면 여기 바위지형을 많이 가는데 자, 여기 바위정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정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해변가 쪽에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 명주조개가 널려 있어요. 요즘 명주조개가 씨알이 아주 좋... 갈매기 씨 못하겠네. 향감에서 갈매기들이 다 날아갔어요. 자, 8월 20일까지 금목이에요. 꽃게가 날아다니고 있네. 꽃게를 쏠랑을 하면 안 되겠죠? 우와, 빠르다. 숨었어? 그냥 꽃게 얼굴만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 꽃게. 자, 꽃게죠? 자, 멀리 가라. 안 돼. 보이면 큰일 나. 자, 꽃게 얼굴 봐라. 이건 사시랭이라고 그래. 사시랭이. 작은 거. 작은 건 놔줘야 돼. 야, 물색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아까 수경 갖고 올걸 그랬나? 또 맨날 또 후회해. 수경 대고 보면 소라꽃 보이겠다. 이게 물 바깥에서 안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수경이 완빵인데 오늘은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잡자고. 자, 조심해서 오고. 물색이 끝장입니다. 새우. 새우. 손이우가 잡았어. 빨리 넣어. 통에다 넣어. 근데 통 넣고 비닐 잠가야 돼. 아, 그래야 돼. 빨리. 제... 떨어진다. 떨어져. 떨어져. 들고 있어. 떨어져. 이거 튈 거 아니에요? 튀어. 자, 넣어. 자, 여기 새우. 보이지? 응. 들어가지. 천천히. 그렇지. 잡았나? 에헤이, 도망갔어. 자, 여기 새우가 들어갔거든요?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손으로, 새우. 도망갔다. 와, 오늘은 새우가 많이 보이는데, 새우 잡을 장비를 안 가져왔어요. 학꽁치도 좀 보이고요. 아, 안타깝네. 매번 이렇게, 허당이다니. 왜? 뭐 쫓고 있었어?
새우 또 보인다. 새우. 뭐?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자, 새우는 파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볼게요. 어디로 왔어? 잡았다. 새우. 새우, 여러분. 새우 있지요? 솔랑. 여기. 잠깐만. 여기. 여기 보이지? 네, 들어갔어요. 해봐요. 뒤에서 잡아봐. 뒤에서. 조금 뒤에서. 그걸 팍 퍼. 도망갔어? 몰라요. 있나? 흙. 흙을 계속 있어. 있네, 있네, 있네. 있네. 봐봐. 근데, 근데. 조심해, 조심해. 흙이 없어지면 따가우니까 흙채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흙채로 넣어보라? 네. 따가워, 아까. 아니, 가니, 더 앞에. 뭐예요? 여기? 아니, 밑에. 이쪽, 그치, 그치, 그치. 이쪽. 파. 파요? 따가워라.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아, 빨리 끝에 찔려있어, 찔려있어. 빨리 넣어. 아, 손 찔린 거 보이죠? 와, 손 찔리네. 아. 와. 야, 다섯 마리째. 움직이면, 아! 아, 또, 꼬리, 꼬리. 아. 그건 아닌 것 같지. 자, 장비를 챙겨왔어야 했는데. 장비를 못 챙겨가지고 그래서 장갑 있으면 다 잡지. 네, 그렇네. 다섯 마리. 자, 일단 소라가 다섯 개가 아니라 새우가 다섯 마리. 자, 이제 시간 점점 다 가니까 가면서 이제 소란 포인트로 가자고. 어? 여기도 새우 있는데. 새우? 네, 여기. 좀 더 알아요. 앞에. 거기. 자꾸지. 자세 잡고. 자세 잡고. 여기인가요? 잡았어. 잡았어? 우와, 크다. 네. 와. 흙채로 넣어야 돼요. 흙채로 넣어야 돼. 아파, 손. 네. 손이 아파. 으씨. 역시, 손이유. 손이유라 손으로 잡아. 여섯 마리, 솔랑. 잡았어요. 잡았어? 우와, 크다. 우와. 이야, 이번엔 좀 크네, 더. 따가워, 따가워. 네, 따가워. 오, 크다. 커, 커. 따가워서. 제법 커. 우와. 다 왔으니까. 위험하니까. 자, 오늘 그래도 늦게 왔는데도 섬에 1번 또 도착이네. 오랜만에 1등. 워킹으로는 1등이죠. 아, 물이 다 안 빠졌어요. 자, 여기가 물이 원래 갈라질 곳인데 물이 안 빠졌습니다, 현재. 자, 이쪽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저기는 워킹, 수중. 수중이신 것 같아요. 내가 1번인가 2번인가 모르겠네. 자, 물이 원래는 딴 때 같았으면 갈라지는 데인데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자, 2등, 3등. 자, 처음이지? 자, 오늘도 섬 뒤편으로 왔습니다. 뒤편으로 와서 물 빠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얼른 걸어와. 있는 데서 보지 말고 있는 데서 뒤편에서 보고 그런데. 내가 말해줄게.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이거. 네. 꺼내봐. 있는 거 없는 거. 네. 꽝일 수도 있고. 꽝일 수도 있어. 왠지 꽝이 조짐이 보이는데? 에헤이, 꽝. 할 건데, 봐봐. 앞에 있지? 앞에. 꺼내봐. 있나 없나? 있어? 있다. 걔는 전방수류탄 던져버려. 저 멀리다 던져버려. 전방수류탄에 슉 던져버려. 퐁당. 초록색이요? 잡아봐, 소라. 저 소라. 아까도 이거 봤는데. 있을까? 소라. 있나 보자. 꽝인가? 에이. 여기 있다. 소라. 네. 뭐라고? 솔랑. 그래. 하나 잡았네. 소라. 솔랑. 불빛 좀 비춰주세요. 자, 소라. 솔랑. 있지요. 첫 소라. 획득. 자, 대형 바카지가 이 틈 속에 있는데, 그 집게가 지금 망가졌어요.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라면용인데? 라면용 사이즈. 바카지. 자, 천천히 갔다가, 한 방에, 컷! 짜이, 짜, 도망간다! 자, 잡았다! 야이, 잡아라! 도망간다! 도망간다! 잡았다! 우후! 라면용 바카지. 우후! 보라돌이, 솔랑, 있지요? 자, 여기를 봤을 때, 암컷하고 수컷이 있어. 근데, 여기 알이 달렸으면 외포란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암컷은 잡으면 안 돼. 1년 365일. 알았지? 암컷이에요? 암컷. 아니, 수컷이야. 그리고 알이 없잖아. 알 있으면 무조건 잡으면 안 돼.
여기, 여기, 여기. 보여? 네. 여기, 내렌탄 보이는데, 여기. 소라 있지? 소라 있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아. 자, 소라, 있을까?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여기. 자, 소라, 있을까? 소라. 솔랑 있습니다. 아, 여기 소라 있을까? 소라 으차차차 소라 있을까? 으 소라 있지요. 한입 소라 솔랑 이쪽으로 돌아서 와. 뜰탕물 이런 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천천히 와 천천히 이렇게 봐봐. 하면 응, 봐봐. 자 여기 있지? 네 집게로 잡아봐. 들어올려 들어올려. 자, 소라. 이건 100% 있지, 뭐, 이건. 따따라 붙었을걸? 안 떨어져? 와, 소라. 으아, 보여줘라, 소라. 와,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아니, 이렇게, 이 틈에 처박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찾냐고, 누가. 응? 소라. 우. 소라, 있을까? 짠, 소라, 있지요? 이렇게. 돌틈 사이에 처박혀 있으면 누가 찾냐고. 허당이가 찾지요. 자, 이것도 소라 있을까? 소라, 으차. 이거? 소라? 꽝. 와, 깊은 물 속에 있는 바가지. 와, 싸우자고 달라들고 있는데? 한 방에 잡을 수 있을까? 한 방에? 잡았다! 으아, 바가지 한 방에 잡았다. 후후. 보라돌이 바가지. 대왕 바가지. 솔랑. 있지요. 너는 우리 손이우 동생의 라면용이 되라. 하하하. 자,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 여기 있다. 소라 있지요. 소라 잡아봐. 여기 뜯어. 소라 있을까 해야지. 있을까? 있어? 솔랑. 여기 여기. 자, 잘 보이겠어? 모르겠지. 찾아봐. 어디 있어? 그래, 소라. 있어? 있을까요? 있어? 있어요. 아하. 와, 있잖아. 그치? 어, 야, 이상한데요? 뭐 먹고 있잖아. 밥 먹고 있는 소라. 소라, 있을까? 있을까? 있어요. 있네. 있지? 소라. 후후. 힘들지? 그냥 해결사에서 노는 게 좋지. 영상에서 솔랑솔랑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 죽는 거야. 영상만 보는 게 제일 좋아. 새우 보이시죠? 새우, 새우. 근데 아가씨께가 지금 고장나가지고 손이우 거 아가씨께로 한번 잡아보려고요. 천천히 와. 오돌이. 야, 이거 진짜. 응, 오돌이. 뒤에서 꼬리보다 약간 위에를 잡아. 오케이, 거기서. 오케이. 안 잡혀. 뒤에서 잡아, 뒤에서 잡아봐. 이게. 아, 손으로 잡아볼까? 이거, 씨. 손으로 잡아. 잠깐만. 아니,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위에서, 위에서 보자. 위에서, 위에서. 아, 마음대로 튀어봐라. 마음대로 튀어봐라. 오면 어디로 가려고. 자, 여러분, 새우, 있지요? 이거, 오돌이 같은데? 봐봐, 꽃, 고양 꼬리 모양 봐봐. 이쁘지? 야, 꼬마. 있지요. 꼬막 솔랑. 아, 꼬막 또 있지? 꼬막 쏙 들어간다. 에헤이, 꼬막 있지요. 우와, 너도 꼬막 잡았구나. 응, 꼬막 둘이 하나씩 사이좋게 솔랑. 자, 또 흙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꼬막 있지요. 깨끗하게 씻어서 손이우 안주가 되라. 아, 스킨 에너지 하고 나오시나봐요. 아유, 물색이 엄청 잘 보이긴 한데 조가는 과연 어떨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오늘의 최종 조가입니다. 소라 한 7-8개나 되나? 바카지가 좀 많죠? 그리고 꼬막이 있습니다. 우리 꼬막은 우리 재현이가 잡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데 재현이 한마디 오늘 어땠어? 너무 좋았고요. 텐트에 가서 빨리 라면 끓여 먹고 자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하, 손유, 담아라. 손유는 안 본대. 바이바이.